안녕하세요, 정부루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한테 사슴벌레 산란 세팅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찍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기본 세팅을 하려면 이렇게 앞에 있는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조금씩 드릴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사슴벌레가 지내야 하는 그 사육통 케이스고요. 그 다음으로는 곤충 화문의 자랑이죠. 네, 드러그 믹스, 일명 마약 독박. 네, 사슴벌레 전용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슴벌레 성충들이 먹는 젤리고요. 사슴벌레 젤리를 꽂을 수 있는 먹이 그릇입니다. 이건 2구고요. 이거는 요번에 새로 들어온 인공 먹이구예요. 그래서 1구짜리에서 2개를 준비했고요. 이거는 사슴벌레들이 놀 수 있는, 예, 일명 놀이묵이라고 합니다. 예, 입체적으로 꾸밀 수 있는 천연나무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잡충을 방지해주는 방죽 시트. 그리고 이것은 곤충 이끼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으로 따지면 이불이에요. 이불, 사람 이불인데 이거는 이제 곤충들한테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손질을 해둔 건데요. 예, 곤충 화문이 산란무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왕사슴벌레 한 쌍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려면, 예, 신문지를 준비하겠죠. 자, 해서 영상을 찍어볼게요. 자, 한번 세팅을 시작할 건데요. 네, 우선은 첫 번째, 적절히 가수된 톱밥을 3cm 정도 깔고요. 그 다음에 단단하게 눌러줘야 됩니다. 자, 톱밥을 이렇게 꽉 쥐고 손으로 펼쳤을 때 이렇게 살짝 뭉치는 정도가 수분 양이 제일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손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산란목을 넣어주는데요. 이제 산란목은 사슴벌레 종류에 따라서 이제 물의 가수 정도나 이제 산란목의 단단한 정도가 다 달라요. 근데 우선은 왕사슴벌레는 산란목이 크고 수분은 좀 약간 반건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거에 따른 영상은 다음번에 담아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남은 톱밥으로 나머지를 다 부어줍니다. 곤충 화문이 톱밥은 한 봉지만 해도, 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봉지만 해도 산란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톱밥을 넣어주고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단단하게 눌러줍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마다 이제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산란목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게 좋으신 분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덮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요, 공기 중에는 곰팡이균이 있는데 지금 이 산란목에 이제 수분이 가해지고 영양가가 좋다 보니까 공기 중에 있는 곰팡이균이 산란목에 안착을 잘 해요. 그래서 이렇게 톱밥으로 덮어놓으면 이제 공기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곰팡이가 나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려주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곤충 이끼 이불 같은 효과를 준다는 것을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리고요,
아까 준비해 놓은 반원 놀이목을 맛깔나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까놓은 먹이물을 넣어줍니다. 자,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 저는 부르주아이기 때문에 젤리를 종류별로 하나씩 뷔페식으로 줍니다. 하나는 유산 젤리, 하나는 흑당 젤리, 하나는 유산 젤리.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성충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우선 신부. 왕사슴벌레 신부고요. 굉장히 어여쁘네요. 그 다음으로는 터프한 수컷을 넣어줘요. 자, 잘생겼죠? 어우, 힘도 좋네요. 넣어줍니다. 네, 여기서 이제 팁은 뭐냐면요, 왕사슴벌레는 온도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산란을 받으려면 온도가 여름 온도인 한 28도에서 29도 정도가 굉장히 적절하고요. 그래서 산란을 받으려면 보통 7월에서 빠르면 6월 중순, 늦으면 9월 중순까지 왕사슴벌레가 산란하기 딱 적정한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은 저희 집으로 데려가서 충과라고 있어요. 온도 시스템이 탑재된 냉장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에다가 넣어서 산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하기 힘드니까 그 전기장판이나 박스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 방법은 이제 잡충들이 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고요. 잡충이 생기기 전에 방충 시트를 까서 이렇게 덮어서 뚜껑을 씌워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왕사슴벌레는 이렇게 산란스팅을 하고요. 다음에 넓적사슴벌레 산란스팅이나 톱사슴벌레 산란스팅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만 영상 줄일게요.